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 또 남북하나재단 대협력 부장 김영희 부장님 모시고 탈북 스토리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희 부장님이 그 사실 친절한 하나씨 남북하나재단을 운영하는 유튜브 친절한 하나씨 홍보를 위해서 나오셨는데 막 말씀이 또 말문이 터지니까 이 탈북 스토리랑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저번에 너무 길어가지고 자르긴 했지만 몽골 그 사막 넘던 얘기 철조망 안 들렸던 얘기까지 우리가 끝났는데 네. 그리고 한몇 시간 걸었나요? 그 추운데 12월에 몽골 사막에서 예, 저희는 예. 걷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 몽골에서도 차 타고 갔어요? 예, 몽골에서 오, 브로커한테 돈을 줘서 그 브로커가 차 힘이 있었구나. 타고, 그래서 시어머님이 그 통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타고 넘었는데, 국경에서, 그러니까 철조망 있는 그한 100m 전에 세워주고 갔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 보고 그냥 직진해서 가라. 이 사람이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러시아고 왼쪽으로 가면 몽골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야지. 라고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쭉 걷다 보니까 이렇게 철조망이 보이죠. 근데 여기가 모래다 보니 근데 왠지 이렇게 밭고랑처럼 돼 있어요.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렇게 밭고랑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중국 국경 경비대가 말 타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빨리 넘어가래요. 근데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뛰어야 되는데 곧 추우니까 또 속옷을 이제 이렇게 두껍게 두꺼운 거 입고, 입으니까 애가 작은 애가 키도 작은 게 계속 넘어지는 거죠. 이 밭고랑 같이 이렇게 눈이 쌓인 이게 데서 흔적선이라고 예예 보는 막 거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세 명은 한 명은 독신이었고요. 두 명은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 아들이었고 남자였고 엄마였어요. 다 젊었잖아요, 이들은. 이들은 벌써 넘어갔어요. 우리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여기선 사는 놈은 살아야 되고 죽는 놈은 죽는 거야, 그냥. 누가 뭐 누구 봐줄 것도 빨리 없어요. 오라 할게 없이 그냥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나부터 거. 먼저. 예, 그래서 그들은 다 먼저 갔고 저희가 그냥 가까스레 갔는데 철조망을 넘으려 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철조망이 높은 데다가 중간엔 이게 흔들려서 못 가지.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가 있는 콘크리트가 예, 있어서 기둥이 기둥 있는데. 있는 데를 찾아가서 기둥을 찾아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어머님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거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높이가 몇 미터 돼? 키. 높이가 저보다 훨씬 높죠. 훨씬 높으니까 한 2.5, 3m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가 이렇게 받들어 주고 올라가서 저희 남편이 어머님을 보고 저내 어깨를 타라고 그래서 어깨에다 해서 그냥 이렇게 넘겨줬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님도 내가 이렇게 안 가면 우리 가족 다 잡힌다라니까 시어머님도 그냥 웃으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애들은 가벼우니까 애들은 목마 태워서 이렇게 올려서 그냥 뿌리고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니까 그냥 뚝 떨어지고 내려오면서 철조망에 걸려서 옷은 다 이렇게 구멍이 나죠. 그래도 어쨌든 다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조금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경비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말 타고. 예. 깜짝 놀랐죠. 그 우리가 숨어야 되잖아. 이제 우리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마침 돌담 같은 게 이렇게 약간 있는데 눈이 이렇게 쐬서 다 엎드렸죠. 거기 그냥 딱 엎드리니까 이들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야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지. 몽골로 가려면. 근데 걔가 갑자기 그냥 사막에서. 막 예. 걔가 막 지심이 오고 저 앞을 보니까 우리는 북한 영화에서만 보던 일제 놈들이 감옥에 빨치산 대원들도 막 잡아놓고 지키는 그막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초소 같은 거. 멀리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게 몽골 쪽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걔가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막 짖어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걔가 우리 무는 거 아니냐 한데 그 뒤에서 남자 둘이 군인이 막 오는데 있잖아. 야, 그때 그 군인이 입은 옷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북한 영화에서만 보던 북한에서 이제 일본 놈 그때 당시에는 그 영화에서 일본 놈을 표현할 때 입던 패잔병 옷같이 야 몽골 군인들이 그 변방에 있는 군인들이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추우니까 그리고 막 뛰어오는데 오더니 몽골 말로 어디서 왔냐 분명히 알겠죠 이렇게 묻는데 저희 남편이 러시아 말로
조선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네. 러시아 말을 좀 알아듣더라고요. 역시 인텔이니까. 그래. 러시아 예, 아. 그래서 러시아 말을 이렇게 약간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저희 시어머니를 부추겨서, 그리고 저희를 데려갔는데, 그 코스가 많은 탈북민들이 거쳐간 곳이에요. 근데 가니까 거쳐는 가는데 문제는 잠을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는 병실에 저희가 침대도 없고 이렇게 의자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3일을 잤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안가를 보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위에 상사한 데서 뭔가 결제가 떨어져야지 저희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 상사가 올 때까지 3일을 거기 있는데 세상에 물이 없고 먹을 거라고는 이 양고기를 끓여서 거기다가 수제비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연고 아우 노린내가 나죠. 저는 아예 못 먹겠는 거예요. 애들이 양고기를 안 먹어버렸어요. 그 노린내 때문에 밥을 계속 굶었어요. 근데 갈 때 이렇게 빵을 좀 싸간 게 있었는데 그걸 먹고 내가 하루 먹으니까 다음날 없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도 눈을 퍼다가 녹여가지고 뭐 껍질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같이 녹여지잖아요. 그걸 다 걸러서 끓여서 먹더라고요. 아, 매수 껍질 막 너무너무 있는데. 몽골도 가난한 나라니까. 예, 예. 그러고 있는 차에 그 간부라는 사람이 왔어요. 오더니 어디서 왔냐 다 이렇게 묻더니 세상에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놓으래요. 그래서 저희 국민증 다 꺼내놓고 주머니에 거 다 꺼내놓으니까 싹 다 뒤지는 거예요. 돈도. 예, 돈도 다 꺼내놓고 돈 다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민증까지 다 회수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 회수했다 주나보다 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3일 있다가 그들이 간 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집차 같은 걸 타고 그런 걸 타고 안가라는 데로 왔어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였어요. 가장 국경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왔는데 국경 경비대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굴을 쓸만한 데 굴이 다 있어요.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이 나는 간다, 자유다. 나는 자유를 찾았어. 나는 이제는 국경을 넘었다. 이제는 떠난다. 뭐 벨구를 다 써놨어요. 아 고향 산천아 자리서라 이런 것도 막 써놓고 있죠. 아, 제가 너무 저는 그 옛날에 잡혀서 북송될 때 도문 변방수용소 갔는데 그 감옥 벽에다가 그냥 진짜 그 비장한 글들. 나는 죽을까봐? 죽어도 뭐 하늘에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끌려가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 벽에 글 보니까 아이고 나 죽을 곳이 왔구나 이런 거 했는데 거기는 또 나는 살 곳이 그렇죠, 왔구나.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뭐 뭔가 희양찬란한 곳으로 가니까 그 희망이 부푼 그런 것들 막 써놨는데 안가를 가는데 안가 역시 똑같아요. 안가에도 벽에다가 돌아가면서 나 돌아가면 침대를 들고 나면 더 해요. 막 써놓고 막 이렇게 써놔. 영숙이 지나갑니다. 뭐. 뭐. 그래서 제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본인은 안 쓰셨어요? 저는 안 썼어요. 남편은 쓰지 않았을까? 안 썼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있잖아요. 뭐냐면 그 안가에 있는 동안에 여기 이게 설문이 와요. 여기 한국식 말하면 설문조사예요. 여기다가 뭐 김일성 장군이 노래 몇 절까지 3절까지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인지 그 북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조선족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 저는 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조선족이니까 조선 사람이 왜냐면 조선족 조선민족이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뭐 문제 생겼어요? 아니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조선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썼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매 사람 다 써요. 남편도 써 저도 쓰고 뭐 시어머니 다 써서 이렇게 뭐 나이 뭐다 있어요. 다 써서 이렇게 해서 써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 한 일주일 동안 있었죠.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저희가 밥해 먹고 반찬은 맨날 그 뭐라 그러냐 중국의 그 장아찌 같은 거 이걸 맨날 거기에다 밥 장아찌 밥 그것만 계속 쌀밥만 먹다가 그러려면 거기서 비행기 타고 국내선 비행기 타고 비행기 딱 탔는데 처음으로 세상에 북한에 있을 때는 비행기 꼬랑지라도 잡아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근데 비행기가 안 크더라고요. 이렇게 두 줄로 딱 양쪽으로 이렇게 앉은 작은 비행기더라고요. 소형 비행기.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 보여. 땅이 다 보여요. 그렇게 낮춰뜨더라고요. 비행기가 쭉 가더니 울란바토르 도착을 했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안가로 들어갔죠. 안가로 들어가니까 또 거쳐간 사람들이 잔뜩 써놓더라고요. 거기다가 거기 몇 달을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몇 달씩 있었다는데 저희는 딱 15일 있었어요. 15일에서 저희 가족을 제일 먼저 뺐어요. 저희가 어리고 하니까. 아니, 저희 가족이 아니라 저희를 제일 먼저 빨리 뺀게 뭐냐면
애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애들이 바깥 세상을 구경 못 하잖아요. 계속 숨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고는 거기다 대고, 공안해요! 여기 조선 사람 있어요! 소리쳐요? 예. 애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운다고 막 욕을 하니까, 엄마, 아빠 혼나봐라 하고 창문 열고, 공안해요! 여기 조선 사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애들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서 병이 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딱 병이 온 것 같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다니까 그 대사관에서 다 그걸 거래를 해서 저희를 보름 만에 뽑아줬어요.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 여기 많이 거쳐가지만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맨날 라면만 끓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런데 밥을 너무 먹고 싶고 막 만두도 먹고 싶고 막 먹고 싶은데, 이 중국에 있을 땐 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민박에 살아도 다 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고. 한국 라면? 아니요, 중국 라면이죠. 중국 라면. 근데 그것도 딱 한 개. 간식도 하나도 없고 배고파 죽겠구만. 네. 그래서 하루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까 잔돈은 어떻게 남아있더라고요. 네. 돈 다 내놨는데 그 잔돈, 중국 잔돈 있는 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식당 그 밥 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니까, 그분 보고 우리 만두 좀 해먹자, 고기 좀 사와라 해서 고기 좀 사다가 만두를 한번 빚어서 먹었죠. 그래가지고 대사관 사람이 온 다음에 얘기를 했죠. 저분들이 우리한테 라면 이만큼밖에 안 준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배고파 죽겠다고 막 이랬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그 다음에는 또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보름 있다가 호텔이라는 데로 왔죠. 딱 떠나기 전날에는 무조건 호텔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거치는데 그 호텔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서 샤워가 안 돼요. 찬물이 도물이 없으니까 다 세상에 나는 백두산 답사 갔을 때 찬물에다 양치를 할 때 이가 막 시렸는데 그 이 시린 걸 거기서 느껴봤으니까요. 뭔가 안 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다가 호텔에 가서 거기서 다 씻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국제선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게 됐죠. 보통 인천공항 들어와서 어떤 느낌? 인천공항 떠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항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번뚝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정이 그때는 우리가 중국에서 왔던 입고 온 옷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국 사람 같아 우리는 다. 그러니 전혀 내색하지 말아라. 아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좌석 요걸 주면 딱 앞에 사람이 가면 그걸 쫙 따라가서 거기 가서 앉아라. 우리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비행기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 다음에 내릴 때도 남들이 다 내린 다음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남 다 내린 제일 마지막에 내리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로 다른 통로로 빠져나, 지금은 해외여행 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로 안 빠졌구나 라는 건 알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숭합차? 생각은 그러니까, 숭합차예요. 그러니까 첫 입국 소감을 제가 물어보고. 아, 입국 소감이 딱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그냥 얼떨떨해서 잘 모르겠더라. 근데 이거는 들더라고요. 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중국에 있을 때는 뭔가 이국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맞아주는 사람부터 다 비행기 타서부터 거의 한국말을 하니까 왠지 이게 내 고향 같다라는 느낌? 이게 말이 통하니까 일단 몇 개월 있는 동안이 말이 안 통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말이 통하니까 왠지 별로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이게 색다르다는 걸 못 느껴. 그냥 야 내가 고향이 온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대신 이런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번쩍번쩍번쩍번쩍 이렇게 너무 훌륭한 이런 것들은 깜짝 놀라죠. 야 세상에 나만이 발전했다 이 정도인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정말 기가 막혔죠 정말. 자 그러면 뭐 대성공사 가서 뭐 하나 거치고 이 얘기는 좀 생략하고 시간 많이 가세요. 그 처음에 서울 받았죠? 처음에 지방 안 가고. 네 서울 받는 것도 어렵게 받았죠. 그 처음에 그리고 와서 두 분 다 다 북한에서 그래도 중앙급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인데, 근데 나도 김일성대 나왔지만 직업을 누가 뭐 알선해 주는 사람 없죠. 꼭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예, 없죠. 첫 직업 뭐 잡았어요? 첫 직업이 카센터 격리. 아 카센터 그래도 격리 자리 들어갔네요.
그 격리도 직원이 그래봐야 10명? 10명인 여기 작은 갓센터에 격리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몇 달 만에 한국 사회에 나왔어요? 한국 나온 지가 4월 달에 하나원에서 나와서 6, 7, 8, 9, 8, 3개월 만에 예. 3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근데 교회 집사님이 그 어떤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길을 소개를 한 거죠. 그 교회 네트워크로. 예, 그래서 면접을 봐라. 예. 제가 북한에서 뭐 했냐 이래서 제가 뭐 이렇게 경제대학을 졸업을 했고 재정 회계를 배웠고 여기 말하면 북이 이게 예. 회계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회계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격리는 잘할 수 있겠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서 바로 얼마 안 멀어요. 딱 길 건너가면 이게 가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죠. 근데 네. 인터넷 막 찾아봤죠. 면접 보러 갈 때는 정장 딱 입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정장 딱 맞춰 입고 가서 면접을 봤죠. 그랬더니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 그래서 아 예 얼마든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문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이 나왔나. 북한은 우리는 일찍이 나가잖아요. 출근을. 일찍이 가서 먼저 청소를 하고 충성심이 표현이잖아. 이게 먼저 청소하고 초상화도 닦고 맨날 그러던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항상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찍이 나가서 근데 한 30분 남아 기다렸죠. 제가 나가서. 그래서 사장님이 아우 시간 맞춰 나와라. 예. 소터를 올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면 조금 늦게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래 또 그 시간에 또 나갔어. 사장님이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 제가 또 일찍 나가죠. 또 일찍 나가죠. 이렇게요. 예. 그랬는데 그 가센터 격리에서는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가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격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쭉 보여주더라고요. 영수증 붙인 거, 장부 어떻게 한 거, 세무법인에 전산회계 하시는 분한테 다 맡겨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매일매일 돈이 입출국어가 되는 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 영수증도 딱딱 붙여놓는 거 제가 하는 몫이고 엑셀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엑셀을 배웠거든요. 네. 하나에서 나오자마자. 네. 그래서 엑셀을 배웠기 때문에 엑셀을 다루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손으로 우리 북한에서 뭐 주산을 이렇게 튀기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무 뭐 딱딱 계산되고 딱딱 계산되고 하니까 엄마 일이 너무 힘들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부터 전화 오는 걸 받아야 되니까 이게 사모님께서 전화를 이제부터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화가 걱정인 거죠.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전화가 오면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전화를 근데 저한테 이렇게 멘트를 써주더라고 여기다가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뭐 어느 가센터 무슨 무슨 점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이거 멘트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써서 여기다 이렇게 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이게 소중히 모시겠습니다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뭘 써. 아니 이게 왜 소중히 모시냐. 네가 여기 알아서 수리하러 오면 수리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소중히 모셔야 되냐 도대체. 이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하면 여기 소금털이 다 맞듯받아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저 요거만 빼주면 안 돼요? 안 된대요.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가센다 무슨 점입니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일주일 되니까 말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적응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거기 멘트까지는 제가 연습을 했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제가 온 지 그래봐야 하나원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지금 들어갔는데 차종이 숭합이 뭔지 모르고 숭용이 뭔지 모르고 북한에서는 다 숭용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숭용이 뭔지 숭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앞범보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후사경 막 이러는데 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야! 저 어디서 연변 아줌마를 앉혀놨다고 막 고객들이 항의하고 예, 막 전화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때 제가 이게 창문 열고 아 기사 아저씨 기사님 전화 받으시라고 그럼 기사가 아이 전화를 받지 그래 이러면 또 오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하나씩 나지 얼마 더 있다가 들어갔으면 그래 먼저 내가 가센터란 게 뭔지를 검색을 하고 했겠죠. 그때는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검색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차종을 하는지도 검색 정말 바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 당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하고는 또 잘 통했어요. 제가 또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꽁한 성격이 아니니까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면 어? 말투가 다른데? 연변인가? 아닙니다. 전 북한에서 왔습니다. 막 그랬죠. 아 정말로 북한에서 왔어요?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안도 말 그대로 썼으니까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 북한이 지금 사람 고기도 먹냐? 아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차 수리하는 동안에 재밌잖아요. 네, 북한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모르고 이게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분이 하루는 전화를 막 하더니 찾아왔어요. 막 저랑 막 이렇게 하고 전화하더니 열받아서 예, 네. 아, 그 연변 아줌마 빨리 버리고 한국 아가씨 수라고 막 이러더니 찾아왔죠.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바깥에서 복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여기는 이 가센터는 그 위에 상사가 있어요. 여기 위에. 그래서 여기가 점수를 고객이 점수를 잘 받으면 보너스가 나와요. 그 지역이 요점 다른 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서부 지역이다 하면 요 지역에 지금 말한 별점 테러 같은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이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장님한테 해를 끼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A4에다 하나가 또 손편지를 써놓고 미안하다고,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나 저는 사장님 얼굴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떠나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제가 떠나갔죠. 어쨌든 첫 직장 얘기까지 들으니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또 일하면서 박사도 나오고 또 박사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3년 만에 박사까지 받은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4년 만에. 석사, 박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9년. 아, 9년. 그러니까 석사 때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셨네? 네. 아, 석사 받고. 석사 때,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라는 대우가 좋잖아요. 그게 또 은행이 못 들어가 그때 들어갈 때 좋은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산업은행에 저는 늘 감사하고 산업은행에서 일단은 탈북민을 특별 채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원산 경제대학 출신들이 또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됐죠. 운이 좋았죠. 결국은 이거죠. 저는 그때 당시는 산업은행이 뭔지를 몰랐고 이런 은행에서 경제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는다. 공지는 안 났고 공고된 거는 없어요. 북한 이탈춤이 후원해. 그때 당시 한화분의 남북 하나재단이 전신이죠. 북한 이탈춤이 후원해 통일부 국정원 이렇게 탈북민들하고 추천해서 리스트를 쭉 만들었죠. 추천받아서 그랬는데 북한 이탈춤에는 후원에도 전화 왔고 통일부도 저한테 전화 왔고 한화원에서 나오자마자 이탈춤이 후원에 찾아간 적이 있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전화 온 것은 원에서 전화 온 거죠. 그래서 전화 왔는데 근데 은행이 다 달라. 어느는 산업은행, 어디는 하나은행, 어디는 신한은행. 어머야, 그러면 각 은행에서 다 뽑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시 물으니까 아니라고 산업은행에서 뽑는다고 원에서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업은행에서 뽑는다. 그러니 이거 지원해봐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창업을 하려고 했죠. 우리가 하나원에 있을 때 창업 성공자들이 와서 다 특강을 하잖아요. 그때 그 소리 들으면서 저하고 저희 남편이 세탁업을 해보자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세탁소를 한 분이 와서 사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세탁업을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원에서 강사 선발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네. 다양한 업종을 이렇게 해줘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세탁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제가 그 가센터 그만두고 세탁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사실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좀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업 교육도 많이 받고 많이 준비를 했어. 진짜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본주의 사회는 실학민 이세분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자영업 하던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돈 버는 것이다. 예. 무조건 도전해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수제자로 키워주마. 그러니 너 이제부터 그런 공부를 많이 해봐라.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며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지금은 불경기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 취업을 했다가 취업을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여봤다가 되면 그쪽에서 일을 산업은행 참 좋은 회사야 라고 하는 거였고 나는 모르는 거다. 산업은행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다. 예. 라고 하니까 뭐 신이 내리. 아이고야 신이 내리든 뭐가 내리든 나는 싫습니다. 나는 예. 창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네가 당분간은 거기 들어가 일을 해봐라. 되면 예. 그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제가 서류를 넣게 됐죠. 그래서 신이 내린 직장 들어가게 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탈북민들 많이 보면 그 한 직장에 15년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자산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정착 잘한 사람? 뭐뭐 하기보다는 한 직장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건 본인이 또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15년 있으면 배우는 게 또 많지 않아요.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화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10년 한 탈북민 어디 데려다 쓰면 이제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겨내시고 또 이제는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부장에 영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한국 생활을 몸쪽으로 누구보다 30대 후반에 오셔가지고 사셨는데 근데 결론은 끝은 뭐네요? 예? 친절한 하나씨 유튜브 홍보. 주성아 20년 기자였는데 결국 끝이 뭐냐? 유튜브. 이게 대세라는 거죠. 예,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이 뭐 개인 김영희를 홍보하고 남북하나재단을 하나재단이라는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이름 속에 탈북민들은 어떻게 이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또 남한 사람들하고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미래의 통일. 그러니까 보니까 드라이하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예. 저 유튜브 잘 안 나가는 건 똑같은 이치인데 좀 예. 이게 썸네일도 좀 자극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공공기관이 그게 모자라가지고 저는 기자니까 그거 못해가지고 예. 이렇게 우리가 좀 피해보는 거 있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예, 아담하고 담담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또 기니까 여기서 마침을 찍으시고 근데 내가 그거 궁금합니다. 그때 탈북할 때 넘어올 때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6살, 네. 8살, 9살, 아, 8살. 6살, 8살 두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막 공항 잡아가세요 하던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시간,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